사회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지난주 정말 바빴습니다. 주요했던 일부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 2주 동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웃고 우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S&P 기준으로 실적은 80% 정도가 이미 발표가 됐고 그중에 75%는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는 팔란티어와 현재 루시드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모두 시간을 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활짝 웃게 했던 고용지표 소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잡히고 있다 혹은 조금은 차갑게 식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4월의 신규 고용이 전달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고용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 발표를 통해서 9월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가 17만 5천 개로 집계되면서 작년 10월 15만 개 기록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31만 개를 기록했고 또 골드만삭스가 추정했던 27만 개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또 여기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3.9%로 0.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주간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0.2%로 둔화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음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시장의 열기는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었는데 현재 이러한 수치 발표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7월과 그리고 11월에 금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연준에서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이 어느 시점에 돼서는 금리 인하를 분명히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진행되는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치솟았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2년물 모두 어느 정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계획들을 또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까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슈들을 짚어줬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필수 소비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부각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또 지켜봐야 될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투자 심리를 개선해줄 부분으로 필수 소비재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업 지표가 더 둔화가 되는 경우에는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등 여러 섹터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보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소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불안으로 흔들리는 소비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명품과 같은 사치품이 아닌 가성비를 제공하는 기업에 더 집중하자라고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카콜라나 펩시코와 같이 필수 소비재가 언제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테슬라나 나이키, 아마존 등과 같은 임의 소비재를 대신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연휴 동안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선 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개최가 됐고요. 예,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 안에서 전해졌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오늘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찰리 멍거가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로 없이 진행되는 첫 번째 주주총회였습니다. 앞으로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청사진 그리고 미래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장도 굉장히 큰 주목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도 또 부각됐던 부분이 바로 애플과 관련된 지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1분기 1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또 버핏은 그렉 아벨 부회장이 본인이 버크셔를 떠난 이후에 차세대 회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시장에 가장 주목했던 이 애플의 보유량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연속으로 애플의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포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애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핏 회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올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명암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AI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과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AI의 힘은 핵 무기급이고 램프에 넣을 수 없는 요정 같아 두렵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이 되겠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257조 원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의 현금 보유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버핏 회장은 보유 현금을 사용하고는 쉽지만 리스크가 적고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를 했고요. 이에 일론 머스크가 화답을 하듯 본인의 이 계정을 통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워렌 버핏이 테슬라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만 23%의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투자의 기재라는 별칭이 잘 어울리는 수익률이기도 하죠. 이어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시드가 내일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앞서 테슬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루시드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주가가 7% 정도 현재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보다도 $0.05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루시드의 차량 인도량 같은 경우는 1,900대를 인도하면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40%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루시드 CEO는 우수한 자체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루시드의 시장 내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실적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진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안 약 9,000대 차량을 루시드가 생산하겠다라는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해주기도 했는데 일단 내일 전기차 관련해서 니콜라도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67,000까지 급반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64,000 선에서 다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에 비트코인이 성공해주면서 현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를 토대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8만 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시장 업계에서는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리더 중에 한 명이죠. 이 아서헤즈 같은 경우도 이번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가격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을 불러일으켰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량 감소가 사실 확인을 해보면 최근 현물 ETF 투자자들의 95%는 하락장 속에서도 물량을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여줬던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고가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